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만국회의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회가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기독운전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한 선교대회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태풍 링링 때문에 피해를 입은 도광감리교회 현장을 연결합니다. 날아갈 뻔한 십자가를 몸으로 막은 목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학술 포럼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생물학적 성과 양성평등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을 강조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